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났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우리도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저녁에는 벳세다의 전용 노을이 앉게 될 때는 언제나 그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중단되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누가 찾았을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예수를 보고 싶은 사람, 구경꾼 많이 찾았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의치 말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나는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전도하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 속에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고놈을 내쫓으니 고놈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때 고놈이 내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실 때 그는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연세중앙교회도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전도를 위하여 세웠노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깊이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같이 인간에 대한 철저한 관심사를 가진 분은 세상에서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런 관심사를 갖는 목적은 놓아두면 죄 가운데서 마귀 사단 귀신 쫓아 지옥 가니까 이 관심사는 어떻든 간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애절한 관심사. 이 관심사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푹
들어가서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포기할 수 없는 말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웬 하라는 것이 이렇게 많아, 참 부담스럽네, 웬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참 부담스럽네, 부담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최고의 부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안 지키고 마귀 말 듣고 마귀의 의사를 따라 행동하며, 그게 불의의 병기라고 했죠. 로마서 6장에 결국에 멸망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라는 것도 마귀 따라 멸망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마귀 따라 멸망하지 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너 중앙 동상에 있는 실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런데 마귀 역사가 아니면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지. 그래서 그 말씀의 결과도 마귀 따라 속지 마라. 그런데 첫째 조상 아담부터 아담의 속에 인류가 들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 아래서 멸망하는 모습.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입으로 편안하게 멸망이란 말을 하는데, 멸망을 받는 당사자는 이건 어마어마한 것. 절대 멸망당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은 멸망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과거에 수없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멸망을 막아보자, 멸망을 막아보자, 내 아들이 대신 멸망하게 하고 우리는 멸망해서 건져보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피조물에게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것에서 마귀 소유가 되어 마귀가 온갖 이 세상에서 죄라는 죄는 다 지켜야 하고 멸망할 짓은 다 하게 해서, 목적은 뭐냐? 그놈의 목숨이 끊어지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가하려는 이놈의 수작이 지금도 엄청나게 분주하게 역사한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놈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언행심사를 들을 때,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볼 때 그게 죄라면 저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구나,
저는 마귀가 생각을 주는 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마귀가 저를 움직여 가고 있구나. 답이 나오죠. 그럼 결과는 그는 갈 곳이 어디냐? 너무 참혹한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 중에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을 더 말하면 이는 저를 갖는 자마다, 소유하는 자마다, 모시는 자마다 저렇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통해서 그냥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인류는 독생자를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의 성인 중에 하나로 보고 기독교를 종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으니 누가 그렇게 보게 하느냐? 진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구세주를 어떻게 하나의 종교통으로 보게 만드냐? 이것도 세상을 이용한 마귀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류는 자신들이 나는 구원받을 죄인이다. 근데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멸망하지 말라고 예수를 보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냐? 응? 멸망할 자가 아닌데 왜 멸망을 해결하려고 아들을 보내느냐? 참말로 이 세상에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 그저 세상 사람들이 재밌게 범죄하는 죄. 죄. 그런데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자요. 남의 것을 보고 욕심만 부려도 도둑놈이요. 남의 것을 갖고 탐심을 내면 우상숭배요. 예, 남의 남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가늠한 자다. 이건 누구든지 이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여기서 죄에서 벗어날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나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실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전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나, 예, 그래서 돈, 명예, 권세 이걸 움켜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외시키고 내던지고 무시하고 그저 돈, 명예, 권세 이거야 이거 이게 복이야 이거.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앉았죠. 그거는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정욕의 죄의 요소라는 사실에 대하여 잊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요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했으니 하나님 말씀이 총황무오고 사실이요 진리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그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욕심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은 소외시키고 내던지고 제 2손 3손으로 몰아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시간 있는 사람하고 시간 없는 사람은 않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사치, 향락, 쾌락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가장 큰 행복이다. 행복이다. 그 사람들은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아주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누비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좋겠다.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오해하며 바라보고 오해하며 살려. 정말로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다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육체가 다 못 쓰는 돈을 많이 쌓아놓고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정말로 그 돈 가지고 시큰 죄를 범하며 죄의 바벨탑을 높이 쌉니다. 그리고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죄값으로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불쌍한 존재임을 전혀 모른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이 심령 속에 어떤 욕심도, 거짓도, 시기도, 질투도, 우상숭배도 어떤 것도 없이 죄가 전혀 내 속에 단 한 군데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빈 집이 복 있다.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다. 거기 예수 피가 쌓여진다. 거기 성령이 계신 주원이 된다. 그가 복 있다. 복 있다는 거예요. 응? 복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심령이 어떻게 가난했겠어요? 얼마나 회개했으면 그 속에 모든 악한 죄악들이 다 떠나갔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과 틀린 죄를 회개하면 심령이 가난하다. 내 속에서 죄로 인하여 사망과 지옥은 떠나가 버렸다. 이제 생명과 영생이 역사하게 된다. 이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다. 애통하는 사람. 응? 내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울고 세상을 못 이겨서 울고 연약해서 울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영적으로 신령하게 살다 천국 가야 될 텐데 수많은 방해꾼이 많으니 주님 나는 해볼 수가 없으니 주가 도와주세요. 울을 만큼 치크하면서 절대 심령이 가난한 그대로를 보호받기 위해서 애통하며 우는 자가 복 있다. 복 있다. 근데 진짜 복이, 주님이 그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복으로 합니까? 어? 복으로 안 알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욕심이 있겠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속에 정욕이 있겠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속에 명예 권세 따위가 그 심령을 채우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아주 그저 어차 아무 볼 쪼는 순간에 벌써 내가 오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네. 응?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했더라면 이런 말은 안 할 텐데. 이게 내 속에 악한 것이 장악하고 있구나. 큰 사건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한술 더 뜨네. 한술 더 떠. 응? 그는 변화할 수 없을 만큼 그놈이 강력하게 악한 놈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마귀에게서 생산된다. 악한 영에 의해서 생산됩니다. 내게서 죄가 생산됐다면 다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죄가 생산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큰 놈을 몰아내서 가난한 심령을 만들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그림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인정하며 아멘합시다. 이게 복입니다. 인간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지요. 눈에 안 보여요. 귀에 안 들려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할 때 보면 어쩌다가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났는지 행복이 복, 행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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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지구를 다 복자가 돈다고 해도 이런 복이 있을까? 여자는 또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 복, 복 이건 예, 남자는 오른쪽으로 들고 여자는 왼쪽으로 지구를 타더라도 야 이걸 다 어찌할 수 없지. 근데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들 이게 복이냐? 어? 이게 복이냐 그 말이오. 이게 복이냐? 그거 누가 하는 짓이오 그거? 그렇게 좋던 순간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그 말이오. 못 살겠다고 할 때는 그게 얼마나 그 가정이 불행합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지 맘대로 나누, 지 맘대로. 에, 법이 나누라고 한다고 죄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요렇게 될 때 누가 잘못했든지 이건 악한 영의 역사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금식해가면서 내가 당신을 미운 거, 당신이 나 미운 거 오늘 사랑해질 때까지 금식하고서 정말로 우리 회개하고 악한 영에게 이기자. 이기자. 우리가 이치적으로 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성경이 만들었다면 이런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이겨내서 마귀에게 치지 말자. 마귀에게 치지 말자. 그게 마땅하거늘 마귀 역사한 줄을 모르고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마귀 역사가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서 마귀 역사에 미혹당하여 죄 짓고 온갖 수많은 고통 안에서 마귀와 더불어 저 불타는 지옥에 쑥 들어가서 가보니까 나를 지옥 보낸 놈이 이곳에 저놈 새끼네 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속지 마라. 다시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옛날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마귀의 것이 되었을지라도, 마귀의 패거리가 되었을지라도 말씀 듣고 이건 아니야, 이건 마귀 역사야, 예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면 쑥 나와버리니 마귀 일을 멸해버린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워 계산한 대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마지막 때 인류의 종말이 올 때 주님의 재림의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면 이 마귀 역사가 그 속에서 또 이 사람을 미혹하니 우리는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 죄를 짓고도 마귀 역사인 줄 모르는 것이 미혹받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죄를 짓기 전부터 이님이 죄를 짓도록 나를 미혹하는구나. 사단아, 너는 들켰어. 너 나 못 죽여. 죄 못 지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와. 우린 이기는 능력을 예수로 주었으니 미혹하는 놈을 아는 능력을 성령의 분별력으로 주었으니 이겨야 한다. 근데 미혹당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마귀는 어떻든 미혹하는 겁니다. 어떻든 미혹합니다. 이미 미혹당했단 말은 고놈에게 장악당해버려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하는 자에 의해서 어떤 일에서 미혹당하지 말 것은, 성경이 아닌 것은 응하지도 말라. 응하지도 말라. 마귀는 아담 때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미혹하려고 이 땅에서 도덕도덕 붙어있다 이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자. 당하지 말자. 응?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니, 그게 미혹한 죄로 마귀가 유황불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짓 선지자가 누구요? 다 미혹한 것들이다 이 말, 미혹한 것들. 옛날에 전도관에 말이요, 전도관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용문산에 정말로 성령운동을 시작할 때는 참 바로 시작했어요. 바로. 그러다가 교만해서 미혹이 딱 되니까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미혹하는 영이 성령의 역사로 둔갑시켜가지고 자기가 처음에는 감람나무라고
요한계시록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 감람나무라고. 그래서 찬양할 때도 성령이 오셨네를 감람나무 오셨네,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가 다 이만이부터 다 내려온 그 계보요. 그 계보 고용이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자, 내가 천년왕국을 만든다. 근데 그리 들어오면 천년 동안 죽지 않는다. 천년 동안 안 죽는다니. 천년 동안 소사, 독소, 부산 세 군데 만들고 그리 들어오면 천년 동안 안 죽는다. 근데 처음에 노인네들이랑 다 들어갔는데 노인네들이 퍽퍽 죽네.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시체를 밤중에 갖다 내비리고 별짓다 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 어떻게 천년 동안 안 죽는다고 그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들어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강림하시고 들려 올라가서 그 후에 일어날 일이지. 어떻게 주님이 재림도 안 했는데 어디서 천년왕국이 있어 생각해. 막 강림도 안 했는데 그냥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당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저기 전재산을 싹 다 내놓고 들어갔잖아요. 전재산을 다 내놓고 들어가니 뭐 가난한 사람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 아, 노인 어른들이 죽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젊은 사람들로 추리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중산층을 추려서 싹 또 천년왕국에 들이보냅니다. 뭐 거기 가서 간장 만들고 뭐 모포 만들고 가서 공장에 가서 그런 이러며, 아, 천년왕국이 어디 간장 만드는 곳이요? 성경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간장 만든다겠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든다겠지? 언제 간장 만들고 담요 만든다고 그랬어? 응? 생각해봐. 공장에서 그런 것 만들어, 물품 만들어내고, 그렇다. 한번 읽어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모르는가, 뭐. 아니, 들어갈 수 있는 자격부터 읽어봐. 사절부터 읽어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자격이 누구요? 신천지에 가야 자격이요? 예수 복음 증거를 위해 목베임을 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베임을 받을 만한 이름, 우상 숭배 안 키우기 위해서 목베임을 받을 만한 믿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믿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겠지. 어디 신천지 가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미혹당하면 무슨 짓을 무려? 미혹당하면 여러분들은 말하기도 미혹당하지 않을 만큼 미혹하는 마귀 역사를 분별할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미혹당하면 거짓말을 목숨 걸고 참말처럼 믿는다. 그러면 누가 14만 4천의 자격이냐? 자격이냐? 들어봐. 읽어봐. 14장. 또 내가 보니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거기 신천지 대장 이름 쓴 것이 있다고 말은 안 했다는. 또 읽어봐. 밑으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여러분, 그 보세요. 저 그리스도의 대장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흠이 없는 자들이야. 천륜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신천지 사람들이 그럽니까? 아주 거짓말을 못 먹도더지. 거짓말을. 그래서 모략이라고 해서 거짓말해도 된다고 해석해서 그러지. 성경은 해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 망하지 말라. 전부 그들은 사사로이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맞춰서 만들어내니 얼마나 하나님을 이리저리 정말로 난두드리면 자기 필요한 대로 갖다 짜고 사는 사람들인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평생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도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께 한 후사요. 그가 그도 함께 한 후사니 하나님과 함께 그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대 이기에 받는 경한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면 다 하나님도 이해하고 성경적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냥 따라가. 이게 바로 의심의 여지도 없이 따라가는 미혹당하는 사람들 천만수. 자, 우리 세상의 윤리도덕과 하나님의 윤리도덕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냐? 그런데요,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가사 장례장 치르고 오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로. 윤리와 안 맞잖아. 이치와 안 맞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을 따르려고 작정했거든. 한시도 놓치지 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또 한 사람이 왔어. 예수님, 주님을 쫓겠나이다. 그래라. 그런데 집에 가서 다시는 집으로 못 갈 테니까 작별로 오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아. 바로 지금부터 쫓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윤리는 성경인 줄 알고 그냥 막 따라가서 마귀 역사는 끝없이 이 세상의 도덕 윤리를 이용하면서 우리를 미혹해 되는데 어떤 것도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참으로 정신 차려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죽었을 때 가보면 모르냐 이 말이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라.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 아니 돈을 주머니다 하모니 죽은 사람 주머니다 늦은 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맛있는 아주 소 갈비 안살을 그걸 구워서 입이다 늦은 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주 인류 백화점에 가서 의리의리한 최고의 비싼 옷을 갖다 앙드레 킴이 만든 옷을 갖다 입힌 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살아계실 때 잘하고 죽은 후에는 끝이다 이 말이오. 살아서 잘해드리라 그 말이야. 살아서.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렇다. 그렇다 이 말이오. 근데 우리는 보세요.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불이 오고 못되게 형님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막 아이고 어머니 안 돼요
상영하면 못 가요! 속보여. 진짜 효도한 사람. 부모를 떠내보낼 때 정말로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 스스로 부모에게 효도한 만큼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러나 전혀 효도 못한 놈이 제일 많이 온다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다 미혹이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귀에게 속으면 이 세상 것을 축복의 대상으로 봐.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늘의 것을 축복의 대상으로 본다. 벌써 본질이 달라져. 본질. 이게 인간은 최초 조상 아담 때부터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이라는 영원한 멸망 속에서 절망.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실제로 영혼 바로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통.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는 부잣집 문턱에서 그죠?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와 정답게 나눠먹고 그저 주인은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잔치하며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며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막 출렁대고 그 육신의 정욕이 요구하는 그대로 팍그 사랑합니다. 근데 나이 먹으면 세월의 장사 있나요? 세월의 장사 없어요. 세월의 장사 다 나이 먹으면 그래요. 인생은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부자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가 음부라는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요. 율법 속에서 살았고 뭐 그거 자기가 그냥 생생 내주에서 구제됐고 자기 문턱에 있는 거지는 내비를 두고 다른 데가 생생 내주에서 오늘날도 보세요. 어디 신문에 이런 사람 도울 사람 없으니까 뭐 막 방송에 도울 사람 없으니까 뭐 생생 날라고 사람들이 다 돕는데 진짜 그 사람의 길바닥에 쓰셨다고 합시다. 지나가고 말아버려요. 지나가고 말아.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이 부자는 그냥 자기 삶의 종교적 생활로 살다가 죽으니까 지옥불에 던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아이고 이거 얼마나 못 견디느냐가 한계가 없어. 못 견디는 한계가 없는데 견디야 되니 판단 한번 해봐. 오죽하면 하루 지옥불에서 사는 날이 이 세상에서 천날만큼 힘들다 기다리기가 힘들다고 생각 한번 해봐. 저도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몸이 크게 힘들을 때 나와서 설교할 때 1시간 지나가는 것이 평소에 10시간보다 더 힘들어. 왜 그럴까? 몸이 막 힘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생각이요. 그럼 지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석전아, 지옥은 절대 가지 말자. 고통을 당해보야 지옥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옥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 지옥 안 가도록 만들어 줘버려야 돼.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 절대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이게 부자가 불꽃 속에서 불꽃 가운데. 불꽃은 가장 뜨거운 장소 아닙니까? 불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불꽃 가운데 너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물 좀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요즘 살게 해주세요. 넌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즐겼지. 이 말을 말하면 육신을 위해 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주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우리는 정말로 육신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을 쫓는 자가 돼서 절대로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것도 주님이 당신을 향해 전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 돼.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는 원인이 마귀 역사와 죄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 죄인된 인류, 마귀 아담부터 죄인된 인류, 그들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냈다. 전도하러 보냈다. 전도가 뭐냐?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전도. 살려내는 것.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러 왔다. 주러 왔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예수의 목숨을 대속물로 가지신 분 아멘합시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속했다고는 말은 대신 죽어서 갚아주고 나를 살려냈다 이 말이며 죄값은 사망을 치러주고 나를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가지신 분 아멘합시다. 이거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재산. 왜? 그 목숨을 들고 어디 가느냐? 천국으로 갑니다. 제사 안 받은 증거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가 빠져나온 증거입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 문이 확 열립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행복에 겨워 살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에 영원히 전개됩니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소식,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그 흘리신 피가 내 안에 생명이 되어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더니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다면 예수와 똑같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옥 가면 지옥 가도록 내비둔 전도 안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야, 칼이 성 안에 임한다 하자. 읽어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섭기요. 전도 안 난 죄. 자, 네가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많이 알면서도 네가 저 사람을 예수 믿어라 했어.
그 사람이 듣고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자기 죄로 죽거니와 너는 전했으니 사명을 다했다 이 말이오. 그러나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빨리 알면서도 전도를 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말해주지 않고 너는 죄값으로 지옥 가니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거니와 전도하는 그 사람의 죽게 된 그 피값은 내게서 찾으리라. 전도 않는 죄가 이리오. 우리 연세주왕께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비행기로 가면서 오고 하는 직원들에게 예수 믿는가? 무교입니다. 예수 믿어. 쳐다도 안 봐요. 너 지옥과 같다. 너 지옥과 같어. 또 다음 순간에 갔다. 예수 믿는가? 전 무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 왜? 그 속에 악한 영이 데리고 가려고 작정했는데 그 말을 귀 속에 들려오게 하겠어. 그러나 하라는 거야. 그러나 하라. 계속 설득시켜라. 능력 있는 네 말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그는 온다 이 말입니다. 계속 설득시켜라. 주의 내가 지옥 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내 사정처럼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지옥 가는 사정을 안타까우니 자기 사정처럼 아들을 보내 죽이고 건져낸 것처럼 주여 나도 지옥 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 못 견뎌서 내 사정처럼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게 전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나 같은 죄인 정말로 불러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의 생명의 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업을 나만 갖지 않게 하옵소서. 내 심정 나 자신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같이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예수 믿어요. 내 평생에 주님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전도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지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예수의 생애 가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 영원한 주님께 사랑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안다면서 내 사정 위에 또 생명을 주신 아버지 마음이 아니어서 내가 아버지 주님 말씀 전하지 못한 거 주님 두드리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